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이제 2월의 끝자락입니다. 수요일장 오늘도 시장 대응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장은 그래도 어제 빠졌던 흐름이 좀 반전이 됐습니다. 다시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재개가 되면서 양대 지수가 1%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기관의 저PBR주에 대한 실망 매물 출회가 좀 계속되고는 있지만요. 오늘장에서는 외국인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좀 해소 측면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우호적 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런 흐름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빨간불을 켜냈고요. 오늘장에서 IT 대형주들과 함께 저PBR주들 강세를 보이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한편으로 코스닥은 어제 상당히 많이 빠졌었는데 역시나 외국인의 매수세와 함께 오늘장에서 지수 흐름이 강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지수를 견인해주는 흐름이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제약바이오주들도 오름세를 동반적으로 보여줬고 여기에다가 에코프로비엠의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와 함께 또 급등을 해주면서 이 점도 좀 지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모쪼록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조금 혼란스러운 시장 분위기 속에서 2월을 잘 마무리하려면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과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도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이 포트폴리오 점검이 필요하다 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자 샵 3772번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따라 네. 또 약간 화사한 의상을 입으셨네요. 네. 그런가요? 네네네. 조금 네. 밝은 또 의상을 입고 오셨는데 네. 이제 좀 봄이 슬슬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2월도 아직 추워요. 아직까지는 춥지만 네. 2월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고 3월을 또 대비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을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3월 대비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상장 폐지 요건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니 아니냐를 먼저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월 달에 잘못해서 물리시면 그 종목이 4월 달에 갑자기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종목들이 아닌 종목들을 선별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단연 환기 종목, 투자 주의 예고 종목 그리고 증거금 100% 종목을 먼저 한번 제거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제외시켜 놓고 증거금과 신용이 가능한 종목군들 안에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장 폐지 요건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피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을 바라보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역시나 오전에 조금 급하게 올라왔었던 종목들이 있었죠. 바로 어제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갤럭시아 SM과 머니트리 우리 기술 투자가 올라갔다면 오늘은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었던 K옵션과 서울옵션의 주가가 올라왔습니다만 어제 보여줬었던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 형태로 마감되는 것과 비슷하게 K옵션과 서울옵션도 마찬가지로 윗꼬리를 길게 뽑아내면서 장을 마감했다라는 것. 하지만 장이 끝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전고점을 경신해 나가기 직전까지 도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이 아니더라도 다음 주라도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갤럭시아 SM과 머니트리, 우리 기술 투자, 그리고 후속 주자로 볼 수 있는 K옵션과 서울옵션의 주가가 한 번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진입자리만 잘 포착해서 매수해서 기다릴 수만 있다면 충분히 수익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다는 설명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리튬 관련주는 아직까지 대체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서 바라보고 분석하기로는 에코프로비엠의 이전 상장과 에코프로의 액면 분할이 있죠. 그로 인한 이슈가 있다. 그렇다면 과거 시점에 이런 경우가 하나 또 있었습니다.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주가가 올라갔었던 기록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그 정도 수순을 밟아갈 것인지 그 정도에서 머무를 것인지만 판단하시고 고점에 물려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속이 타시겠지만 이번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면 아무리 리튬의 가격이 안정권에 접어들었고 이제는 이 가격에서는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전기차의 판매량이 증가되지 않을 뿐더러 경쟁사로
우려로 볼 수 있었던 애플이 10년 만에 드디어 차량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슬라와 BYD의 실적 또한 같이 보셔야 되는 시점이 됐다라는 설명까지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관련주 그리고 리튬 관련주까지 흐름 짚어주셨습니다. 자, 최인성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요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번호 두 가지 나가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최인성 전문가님 전화통화로 연결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담아서 문자 보내주시면 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이어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그린 리소스. 아,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8,000원에 40%. 아, 아직 매수가 회복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린 리소스, 예. 전문님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매수가는 나쁘지가 않으신데 그린 리소스를 예.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니, 그 뭐 반도체 뭐 만드는 장비 사고 뭐 이래서 가지고. 네. 상장된 지 얼마가 안 됐는데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린 리소스가 파도처럼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을까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우선적으로 예. 좀 위험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린 리소스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이죠? 예.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지금 상당히 개선될 여지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 반도체 업황 자체가 너무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린 리소스도 한 번만 더 뛰어 올라와 준다면 그때부터는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예. 매수가는 잘 잡으셨지만 여기에서 걱정하셔야 되는 건 22,650원이라는 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 마지막 보루라고 볼 수 있는 가격은 22,000원을 이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 그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47,500원 정도까지 올라와 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까지 보기 이전에 이미 35,600원의 가격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비중이 지금 많이 높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라면 35,000원 정도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 익절을 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전고점을 넘어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빠르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35,600원에서 먼저 익절을 해놓으면 그만큼 내 본전에서 익절한 만큼 더 아래로 내려가도 아, 이 종목으로 돈은 못 벌어도 내가 여기까지는 지켜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35,000원 정도에서 비중을 절반을 덜어내세요. 그다음에 예. 남은 물량을 47,500원이 넘어가는 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예. 적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한번 적어봐 주세요. 1차 목표가 35,000원. 35,000원. 2차 목표가 47,500원. 47,500원. 네. 그런데 47,500원을 넘어가는 날 종가가 47,500원보다 높으면 익절 안 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데 47,500원을 장중에 한번 넘어갔다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넘어갔다 내려와서 47,500원보다 종가가 낮게 끝나면 그때는 남은 물량 다 익절하시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실까요? 예, 이해는 되는데 근데 4만원까지는 너무 많이 멀었는 거예요. 많이 멀었다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예, 예. 그런데 주가가 올라갔다가 예. 내려온 크기를 보시면 이거 별로 그렇게 크지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지금 고점 기준으로 4만원대까지 32%인데 지금 매수가 예. 기준으로 4만 7백원까지 해봤자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4만 원 가격이라는 구간이 저점 기준으로 했을 때 중단보다 조금 높고 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 중단보다 조금 높은 정도이기 때문에 4만 원대까지 올라와주면 거기가 익절 자리로 잡아볼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높다라고 생각하시기 이전에 먼저 분할 익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못 올라가면 그 구간에서 또 익절하셔도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린 리소스 1차 목표가 3만 5천 원, 그리고 2차 목표가 4만 75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메모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펩트론이고요. 펩트론, 아,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9,100원에 20%예요. 아, 이 종목이 어제 많이 빠졌다고 오늘 시초에는 또 괜찮았는데 아직 아. 네 회복을 못해서 고민이 네네, 많으신 맞아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잠깐 연락해주실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어떤 점이 좀 걱정되시고 궁금하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이거 제가 이걸 매수했는지는 지금 좀 됐고요. 계속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아, 네. 낮었더만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하다만 엊그저께 요 29,000원 근처까지 갔어요. 네네네. 갔는데 회사에서 뭐 안 좋은 이슈가 생겼다. 근데 회사에서는 괜찮다. 뭐 이렇게 공문 공지라 그러나 거기다가 네. 이렇게 뭐 보이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떤 네, 이렇게 했는데도 주가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저 손절은 솔직히 제가 이제 너무 내려가서 못 하겠고요. 네. 혹시 추가 매수 쪽을 가르쳐 주시면 그걸 해가지고 좀 나오고 싶어요. 아, 당연하죠.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에 토르기법 자리가 뜬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네. 어제 뉴스가 나오기 이전에 루머라고 내용은 나오고 있지만 하락 추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는 당장엔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어제 하한가 가격이 27,000원이었었죠. 네네. 저 거기에서 입 벌리고 있었거든요. 매수하려고. 근데 거기까지 안 내려오고 21,100원까지밖에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저랑 좀 동일하게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29,100원이 네. 매수가시잖아요. 네네. 저는 이 종목 22,550원일 텐데 잠시만요. 가격 한번 볼게요. 22,550원에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하려고 해요. 22,550원에. 네, 아, 조금 동일로요? 더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2만 네네. 원 초반대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2만 350원 네네. 정도까지. 그래도 네네. 그래도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이슈가 있는 종목이에요. 비만 치료제 대장주죠. 네네. 그런데 올릭스도 올라갔고 대봉헤레스도 오늘 올라간 거 보셨나요? 네네 봤어요. 그런데 펩트론이 못 간다?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요. 불안한 그래서 거예요. 펩트론은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본전 가격이 오면은 익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 이 종목을 이 자리에서 매수를 안 하면 본전이 왔을 때 수익을 못 내고 정리하게 되겠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판단했을 땐 22,550원보다 아래로 빠졌을 때 매수를 해서 동일 비중으로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25,000원 초반대까지 낮춰놓고 그 다음에 네. 29,000원, 3만원까지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3만 원을 넘어가면 우선적으로 루머에 대한 입장은 표면을 했으니 지금부터는 수급만 붙어주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도했었던 건 루머 때문일지 아닐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급락이 나왔을 때 뉴스가 나오기 이전부터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외국계 합 그리고 프로그램까지 모두 다 매도 추세였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매수 효과가 비어 있었고 제약 관련주 자체가 제약 바이오주들 자체가 5%에서 10% 정도 빠지는 게 일반적이었었는데 펩트론만 혼자 20%가 넘게 빠지더라고요, 어제.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어라 이놈 봐라. 뉴스도 없는데 왜 이러지 싶어 가지고 아, 이거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일부러 주가를 빼는구나. 그럼 하한가에 물량 잡아 먹으면 못 해도 10% 15%는 갭을 띄워서 수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제 이미 장중에 22,550원을 이탈해서 21,100원까지 내려갔다가 24,000원 후반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22,550원보다 아랫단에서 물량을 한 번 더 집어넣어 놓으면 펩트론은 단기적으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아니더라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가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가 다시 한번 보여지면 제약바이오 같이 올라갈 텐데 그중에 우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지금은 비만치료제예요. 2월 22일 날 일본에서 먼저 노보노디스크의 판매가 실행이 됐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판매가 안 됐어요. 상반기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비만치료제는 아직까지 이번 추세가 끝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22,550원 아래에서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하셔서 추가 매수한 물량을 본전에서 먼저 매도하시고 평균 단가 낮춰놨으니 남은 물량을 29,100원 넘어서 입절하셔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조금 어려우셨나요? 네네. 아니요. 제가 지금 메모하고 있으면서 다 네.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22,550원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제가 사는 만큼 하고 네. 그리고 2만 350원까지는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버티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선택하시는 건 본전에서 본전 가격 구간에서 내가 추가 매수 물량을 먼저 덜어내고 평균 단가만 낮추는 효과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더 끌고 갈 것인지는 장중에 분봉상의 주가의 흐름과 거래 대금이 또 얼만큼 붙어주는지 같이 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펩트론 추가 매수 전략 잘 잡아주셨습니다. 메모 잘 해주셨다가 대응까지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성 전문가님께서 정말 친절하고 꼼꼼하게 또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접수 023772-0279번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최인성 전문가님께 SOS 요청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신청해주시면 좋겠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노란톡방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과 직접 또 소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이후에 또 장중에 어떤 종목을 공략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쪽에 지금 QR코드로도 나가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참여코드 입력하시고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그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호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GST. 아, 네네. 어떻게 또 매수 단가 잡으셨을까요? 비중은요? 38,600원에 20%. 38,600원에 20%요? 20%. 네네. 아, 아직까지 또 오늘 좀 오르긴 했는데 아직은 네, 오늘... 네, 매수 단가를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GST를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요즘 반도체 장비가 좀 뜨는 것 같아서 네. 했는데 이렇게 높은 가격에서 안 무서우셨어요? 네. 매수하실 때? 제가 3만 7천 원에 네. 시초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 타임을 좀 놓쳐가지고 해야겠다 싶어서 3만 8천 조금 과감하게 했는데 좀 과감하게 하셨어요? 네. 시간이 조금 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네. 본전 오면 정리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아, 정리를요? 네. 매수를 하신 게 언제쯤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38,600원을 넘어가는 날 윗꼬리가 달렸을 때 익절을 못하신 거라면 내 본전까지 네. 왔을 때에는 정리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가 아무리 크게 부각된다 하더라도 GST의 네. 주가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네. 거래대금이 네. 줄어들고 있는 거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래도 네네. 이 종목을 보유한다라고 했을 때 3만 네. 2천 원보다 낮은 평균 단가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켜볼 네.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딱 한 가지만 네. 판단하시는 거예요. 본전에서 네. 익절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릴 겁니다. 자, 네. 첫 번째, 네. 내 본전 가격까지 올라왔을 때 그 본전 네. 가격에서 이탈되면 네. 안 돼요. 장중에 네. 38,600원이라는 가격 바로 위에 39,000원이 있잖아요. 네네. 그 39,000원 위로 올라간 순간부터 39,000원을 네. 이탈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38,950원에 그냥 익절하고 버리는 거예요.
38,950원. 네. 하지만 39,000원을 넘어갔는데 39,000원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계속 시세가 나오면 42,200원까지 넘어서 전고점 돌파해서 한 번 더 5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는 가질 수가 있거든요. 아, 기대 심리. 네. 그러면 네. 최종적으로 익절하는 가격은 38,600원을 넘어갔을 때 39,000원까지 넘어서면 38,950원까지 내려오는 순간 익절한다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 4만 원 넘어가고 4만 1천 원, 4만 2천 원 넘어서 4만 2,200원을 네. 넘어가면 전고점 돌파죠?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종가 기준으로 4만 2,200원보다 주가가 낮지 않으면 계속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 계속 보고. 네. 왜냐하면 네네. 장중에 흔들면서 4만 2,200원 깰 수도 있지만 종가인 네. 3시 30분의 가격이 4만 2,000원보다 높으면 이 종목은 네. 추세가 끝났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상승 추세가 네. 아직까지 연이어지고 있다라고 아. 보는 게 맞거든요. 네네. 그러면 4만 2,200원만 네. 딛고 있으면 얼마든지 네. 단기간에 그냥 10%만 올라가도 4만 6,000원, 20% 올라가면 네. 5만 원까지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세가 마지막으로 나올 때 거래대금 붙을 네. 때 익절하면 되니까 3만 네. 8,950원 먼저 익절가로 잡아놓으시고 이 가격까지 네. 주가가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면 4만 네. 2,200원을 이탈하는 시점까지 끌고 가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네. 대강 그 기한은 언제 정도? 길어도 길어봤자 네. 일주일에서 네. 2주일이면 답 나올 것 같아요. 아. 네네. 지금 시세가 살아난 상황에서 SK하이닉스 네. 주가 빠지고 있고 삼성전자에서 네네. 자꾸 이런저런 내용들 만들고 있고 거기에다가 심지어 이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에브리봇이나 이랜시스는 주가가 이미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GST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2주일 안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면 본전에서 정리하신다는 마인드로 이 종목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GST까지 꼼꼼한 전략도 짚어주셨고요. 다음 상담 이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무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HB 솔루션. 아,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805원에 30%요. 네, 아, 아직 좀 요즘 계속 박스권 그리고 있어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종목 혹시 저한테 문의 한번 주시지 않으셨었나요? 글쎄, 뭐 언젠가 한번 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서. 네네. 아, 이 종목은 제가 말씀을 네. 드리는 게 항상 똑같은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현재 HB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4,800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가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면 오히려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평균 단가는 나쁘지 않으시지만 비중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3,600원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될 경우는 비중이 너무 많아지시니까 부담이 좀 되시죠. 예, 예. 하지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은 시청자분의 몫인데 3,600원까지 주가가 떨어진다면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4,8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추가 매수한 물량을 먼저 익절하고 남은 물량을 5,800원까지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추가 매수 없이 그냥 4,800원이 왔을 때 물량의 절반을 덜어내고 남은 물량을 5,800원 정도에 익절할 것이냐 이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을 하시면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예. 4,800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지수가 하락하는 것과 별개로 HB 솔루션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가 급하게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3,000원, 3,600원까지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면 본전 가격 구간까지는 빠르게 올라올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네. 고점이 낮아지는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5,800원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익절 가격은 5,800원으로 잡아놓으시고 그 이상은 보지 않으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B 솔루션.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HB 솔루션까지 진단 궁금하게 짚어주셨고요. 58,000원 목표가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LS 머티리얼즈요. LS 머티리얼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44,041원. 네네, 비중은요? 25%요. 25%요. 아, 이 정도 네. 지금 아, 계속 좀 빠져서 마음이 좀 아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대응 어떻게 할지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아, 조금 안타까운데 이 종목을 매수하신 아, 이유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상장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상장할 때 네. 그 분위기라든지 아니면은 그 LG전선 그 이제 그 회사의 규모를 보고 네. 네, 들어가게 됐고 상장하고 4일 차에 이제 매입을 한 돈 1,000원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쭉쭉 하다 그다 조금 의심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이익절을 시기를 놓쳐버려가지고 네. 지금 가지고 가는데 이거 보호예수 물량이 3월 18일 정도에 그 뭐 이제 끝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걸 언제까지 이 손절이 가능할지 싶어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은 주가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알고 계세요? 조금 올라가겠죠. 네, 내려가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아, 오예수, 예, 그렇죠. 네. 저한테 권한이 있는 그 주식이 지금까지는 예. 매도를 못하게 막고 있다가 LS 머티리얼즈의 예.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미 수익 구간인데 익절을 빨리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LS 머티리얼즈가 뭐 하고 있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아, 뭐 저 전체적으로 뭐 울트라 캐시퍼하고 뭐 전 그 2차 전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동차 관련된 부품 관련주라는 건 알고 계세요? 네, 그렇죠. 그러면 현대차의 주가가 단기간에 올라왔지만 여기에서 더 못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야겠죠. 그러면 LS 머티리얼즈는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서는 주가를 끌어올리기가 어려울 거고요. 거기에 올라가는 상승 추세에 힘입어서 매수하신 건 제 생각엔 에코프로 머티랑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처럼 주가가 반등 나왔었던 그 시즌에 똑같이 상승을 한 번 더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나 두산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종목은 37,000원을 깰 때라면 그때는 손절을 하셨어야 맞는 종목인데 꽤나 많이 지금 네. 끌고 오셨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딱 두 자리가 있어요. LS 머티리얼즈가 갈 수 있지만 이 자리만큼은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가 딱 두 자리인데 첫 번째 24,000원입니다. 상장됐었던 첫날 기억나시는지 네. 모르겠지만 상장됐었던 첫날에 고점이 24,000원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날의 시가 최저점이 19,900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지금 LS 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이잖아요.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예, 예, 예. 그런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측정치가 나오고 있진 않지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두산 로보틱스처럼. 맞습니다. 하지만 두산 로보틱스는 로봇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닌 이상에는 전부 다 오히려 영업이익이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LS 머티리얼즈는 네. 자동차 부품, 전기차 부품 관련주라고 있기 때문에 실적과 매출액이 그래도 시가총액만큼은 나와줘야 되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장됐을 때에는 에코프로 머티처럼 힘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지만 적정 주가를 판단했을 때는 이 종목은 10,000원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시세가 네. 다시 한번 도출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24,000원 그리고 19,900원은 네. 이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라면 네. 24,000원을 네. 이탈했을 때 물량의 절반을 손절할 거고요. 남은 물량은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들고 있겠지만 그 물량 또한 마찬가지로 19,900원을 이탈한다면 전량 손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딱 이 두 자리만 기억하시면서 24,000원까지 주가가 안 내려오면 본전까지 혹은 그 이상으로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아직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어정쩡한 자리에서 손절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호 예수 물량이라는 게 풀렸을 때 주가가 많이 고점으로 올라가 있으면 기대 심리로 익절을 안 하는 물량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손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3월 18일 날 그 물량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까다라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까지 진단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지금 HLB 생명과학 보내주셨고요. 16,200원 매수가에 20% 비중 담으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지금 궁금하신 점을 보내주셨거든요. 물을 타야 할까요? 아니면 10% 정도 손절했다가 재진입할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좀 어떤 전략을 가져가보면 좋을까요, 종목은? 16,200원이시면 높은 가격에 사신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종목을 손절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지금 손절하신다고 했을 때 그래도 10%가 넘어요. 넘는데 이 자리에서 손절하시기보다는 차라리 버텨내시고 주가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13,200원인데 13,200원에서 지지가 될 경우에는 본전 이상으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HLB의 가격을 잘못 보고 들어갔으니 이번에는 16,200원 본전에서 익절하기 위해서는 16,250원 위에서 매도하시면 되겠죠. 그 자리에서 정리하시고 HLB 생명과학을 매수하기 좋은 적정 주가는 11,400원 아래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진입하시거나 이번에 내 본전까지 안 오면 11,400원까지 주가 내려오는 거 확인하시고 그 자리에서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 하신 다음에 평균 대가 낮춰놓으시고 낮춰놓은 단가에서 탈출하시는 방법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생명과학 지금 평단 낮추는 방법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하나하나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는데요. 이제부터는 포트폴리오 재편을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타임 특가 종목으로 돌아올게요. 네,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이제는 3월 달에 내 계좌에 좀 빨간불 좀 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는 소통방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얘기뿐만 아니라 토르 기법의 수식과 검색기를 받을 수 있는 방법 QR코드로 지금부터 활짝 열리게 되겠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쪽에 보이시는 QR박스를 그냥 화면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요. 작은 노란색 링크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밀번호 4959 걸려 있으니까요. 참여코드 입력하신 뒤에 최인성 전문 님과 소통 방송 이후에도 이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많은 종목들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또 기쁘게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젠백스링크입니다. 젠백스링크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간 걸 보셨을 텐데 이슈가 있었고 지금 현 상황에서도 젠백스링크를 보기 괜찮은지까지 같이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젠백스 링크뿐만이 아니라 많은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있지만 그중에 젠백스 링크가 가장 큰 수익을 봤었던 이유는 지난 13일 날 포니 AI와 합작법인인 포니 AI 모빌리티의 설립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니 AI는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내의 유일한 기업입니다. 완전 무인 차량 운영 라이선스를 취득한 최초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젠백스 링크의 주가가 올라갔다라면 여기에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오늘 나왔죠. 애플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업을 2014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유지를 해왔는데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되느냐? 독점 체제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누구와? BYD와 누구의 경쟁입니까?
테슬라의 경쟁인데 그 경쟁 구도에서 BYD는 중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포니와의 협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두 기업 중에 누가 더 큰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겠지만 고래 싸움의 새우가 몸집을 불릴 수 있는 형국을 만들 수 있는 기업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젠백스링크는 주가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슈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2월 23일 날의 종가는 2,665원이었습니다. 토르시노가 고점에서 발생을 했죠. 하지만 여기에서 지수가 하락하면서 그리고 저 PBR 관련주들의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그리고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되고 그 물량이 국내에서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국내 시장이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그러다가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고 거기에 거래 대금이 또 그렇게 크게 붙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주가가 만에 하나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요 윗꼬리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 윗꼬리 자리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면 이 구간이 매수 적기가 되는 거예요. 왜?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붙지 않았다라는 건 애플카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업을 접는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수급이 분산되겠죠. 애플 쪽으로 투자했던 수급이 분산될 텐데 그 분산된 투자의 수급이 포니 쪽으로 들어가는 수급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로 들어가는 수급도 있겠지만 중국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젠백스 링크는 오늘 여러 가지 이슈로 주가가 크게 올라갔지만 3,295원이라는 전고점을 넘어갈 가능성 또한 엿보이기 때문에 3,295원을 넘어가면 3,300원이라는 하프라운드 피겨가 되겠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열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가가 내려올 때 지지가 되는 자리에서 매수한다. 단, 언제 매수하는 게 가장 좋겠는가? 첫 번째, 내일은 아닐 겁니다. 내일은 차라리 이 가격 구간에서 머물러 있는 게 좋아요. 하지만 금요일 오후 시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주가가 내려앉아서 고점이 되는 가격 구간 위치에 놓여진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종가 베팅을 준비하면 됩니다. 한 가지, 해당 가격 구간보다 높이 끝나거나 높이 끝난다고 했을 때 1% 이내, 길게 봤을 때 2% 정도.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 고점에 그어져 있는 지지선을 이탈한다면 언제 진입한다?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시초가 확인하고 이 자리 넘어갈 때 진입한다라는 관점인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바로 사시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돌다리 두드리고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오고 거래대금 줄어드는 것까지 확인하고 나서 거래대금을 붙이면서 차익 실현을 할 때 우리가 같이 익절하면 되는 종목이라는 점 설명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매드팩토. 여러 번이나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2월 23일 날 토르시노가 포착이 되면서 단기간에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제약주이면서 면역 항암제 관련주입니다. 어제는 제약바이오주들 뿐만이 아니라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 5분의 4가량이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라간 종목이 반에 반에 반도 안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제약바이오주들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의 대장주는 견고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항암 관련주와 유전자 관련주 그리고 비만치료제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는 테마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다른 내용들 모두 많지만 이 내용들 다 접어두고 매드팩토의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하락할 때도 어떤 모양을 보여줬는지 그리고 거래대금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종가가 어제 종가보다 높은 것은 아닌지 모든 걸 다 보자는 겁니다. 13,190원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높은 자리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입하고 나서 바로 시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
하지만 15,860원이라는 가격을 오늘 넘지 않았고 거래대금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전고점을 넘어갈 때 누가 들어온다? 이 정도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힘만 조금 불어넣어준다면 메드팩토가 항암 관련된 이슈로 주가를 한 번 더 크게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잡는다라고 했을 때 너무 높은 가격에 잘못 매수하셨다라고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자리가 마지막 손절, 익절 자리다? 우리가 매수했었던 가격. 13,190원이 최종적인 익절, 손절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토르기법으로 진입하신 분들은 최소한 BEP는 넘어야 되겠죠? BEP 가격 얼마입니까? 만 원짜리는 50원 정도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13,000 얼마? 240원보다 높은 위치에서 익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걸어놓으세요. 어떤 식으로? 13,300원을 이탈하면 나는 12,240원에 매도하겠습니다라는 주문을 미리 자동 매도를 통해서 걸어놓으시면 이 종목 올라가는 거는 안 봐도 되겠지만 최소한 내가 지키려고 하는 원금은 지킬 수 있는 가격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했을 때 리스크는 몇 퍼센트입니까? 0%죠. 단, 시간 대비 효율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을 가치로 환산했을 때 만들 수 있는 투자 수익금이 부족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어디? 토르신우가 포착된 날의 그 다음날의 종가 가격, 그 가격을 마찬가지로 자동 매도를 걸어놓으시면 내가 투자한 시간 며칠입니까? 4거래일이에요, 오늘까지. 그죠? 심지어 우리가 종가 베팅한 날은 오후니까 실질적으로 장이 개시된 건 3거래일이죠. 3거래일 동안 수익금을 최소 5%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정도면 시간 가치도 환산했을 때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에서 익절 사인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더 높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 자리가 나온 의미를 확인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가 상승이 맞다면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양봉이 나온 이유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붙으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마찬가지로 익절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 들어보는 게 맞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오늘 포착된 따끈따끈한 종목인데 여러분 차트 보시면 기가 막히실 겁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인데 명실상부한 한국 제약바이오의 대장인 셀트리온의 램시마 SC 그리고 셀트리온은 코스닥의 대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고 나서 조금 길을 못 펴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주들을 이끌고 있는 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램시마 SC는 세계 유일의 피하주사 제형이에요. 피하주사 제형이 주사로 직접 투약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약물로 자가 면역 및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자, 금일 미국 초도 물량이 선적됐습니다. 3월 초까지 3회로 나눠서 출하할 예정인데 SC 제형 및 투여법에 대한 특허는 2040년까지 보호받는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신약 지위를 바탕으로 바이오 시밀러 대비 높은 판매 가격을 책정했다. 왜입니까? 2040년까지는 바이오 시밀러 복제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크게 겪는 게 뭡니까? 민영화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비용이 많이 비싸죠? 3배가량 비쌌습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셀트리온이 마찬가지로 2040년까지 가격과 복제품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뽕 뽑아야겠죠. 그 말인 즉 지금부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가치가 더 크게 올라가며 한 가지 잊고 계실 수 있겠지만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과의 합병이 준비 단계에 있는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과 합병된 것과 마찬가지로 제약도 흡수가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이 합병될 때 10월달쯤이죠.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부터 투자해야 되는 종목은 무엇이냐? 셀트리온 제약. 왜입니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시가총액은 높은데 그에 반해서 셀트리온 제약의 그 당시 시가총액은 8조가 채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낮은 셀트리온 제약을 투자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을 때가 이때예요. 셀트리온이 올라쳤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이 올라간 것뿐만이 아니라 셀트리온 제약도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한 판단 아니었습니까? 10월 달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때란 말이죠. 여기에서 올려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토르신호가 포착이 됐는데 이번에 포착된 게 너무나 당황스럽게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셀트리온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고점을 찍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과거 시점에 2017년 말, 2018년도에 코스피로 상장하면서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었는데 이전 상장하기 이전에 고점으로 봤었던 건 17만 원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0만 원도 훌쩍 넘어갔었죠. 그러다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내려왔다라는 거. 왜? 코로나로 인한 악재였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겠지만 셀트리온은 적정 주가보다 더 내려왔다. 그래서 바닥을 만들어놨다면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이 바닥 구간에서 매매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었겠지만 넘어갔죠. 그렇다면 뭐가 됩니까? 2차일까요? 안 되죠. 저점을 최근에 찍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부터 나와야 2차가 되고 과거가 1차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램시마 SC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올릴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올라간 길이만큼 옆으로도 누워야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죠?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의 설명이 끝났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올라왔었던 만큼을 봤을 때 이미 1차와 2차가 완성이 됐죠. 왜? 저점을 찍고 나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셀트리온과는 다르게 셀트리온 제약은 1차 파동, 그리고 2파, 3파, 4파, 5파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 ABC가 완성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3파의 크기보다 5파의 크기가 작을지언정 전고점은 넘어간다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큰 이슈. 어제 11만 5,900원의 토르신호가 떴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보고 싶었어요. 혹시나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눌리는데 혼자 올라갔으니 이거 반대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음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안 나왔고 오늘 연속적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토르신호가. 이거 이 자리에서 못 잡으면 후회하시는 거예요. 13만 3,300원 넘어갈 가능성 매우 높은 자리에 토르신호가 연속으로 뜨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에 많아야 한번 나올까 말까 희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말은 무엇이 됩니까? 첫 번째로 포착된다는 것조차도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포착이 된 건데 거기에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한 번 더 떴다라는 건 아, 셀트리온의 주주들도 세력들도 한 마음 한 통속으로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마음이 강력해졌구나. 그렇다면 이 자리 놓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셀트리온 제약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오늘의 타임특가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는데요.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화단에 보이시는 QR박스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4959 입력하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최인성 문자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요일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도 저희는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과 함께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